투자자를 만날 때 스타트업 분들이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의외로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걸 안다고 할 때도 있고 좀 더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생겨요. 투자자와 창업자는 결혼 관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모르면 모른다.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다. VC도 사실 되게 많이 발전을 해야 되거든요. 리스크 테이킹 별로 안 하는 거. 잘 되는 것들만 더 많이 챙기게 되는 거. 그리고 후속 투자자 안 되는 거. 안녕하세요. 카카오베이처스의 정신아입니다. 아실만한 포트폴리오는 왓챠, 당근마켓, 루니, 두나무, 생활연구소, 선생님 매칭해주는 잘한다. 현재 한 150개 이상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많죠? 저 이제 150개가 있다 보니 패턴이 생겨요. 아니 약간 제가 가만히 보니까 똘끼 있으신 분들, 실체 있는 똘끼 되게 꽂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의 시작 자체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시작을 했고요. 전략 짜가지고 신규 사업들 하나씩 아이디어 낼 때 IT랑 테크 쪽 프로젝트를 할 때가 제일 신나고 재밌어 하더라고요. 이런 쪽으로 나는 일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하면서 어느 순간 보니까 슬라이드만 쓰고 있는 저에서 되게 갈증을 느꼈어요. 프로젝트 끝나면 나오니까 이거 내가 실행하면 좋을 건데 나 왜 지금 나가야 되지? 그래서 다음에 하면 나는 내가 전략 짠 걸 내가 받아서 실행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생각하던 찰나에 이제 이베이 에이펙을 가게 됐어요. 이베이 플랫폼이라는 것을 동남아에 확장시키는 역할이었어요. 동남아 확장 전략을 짜고 나서 그 중에서 되는 나라 몇 개를 집어서 이베이 플랫폼을 어떻게 들어갈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였습니다. 언어를 이해를 잘 못하니까 사람들을 많이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을 들어갈 때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물건을 사지? 어떻게 물건을 팔지? 이제 이베이 플랫폼들을 막 조사해보니까 일본의 거미 되게 잘 팔리고 스타워즈 이런 중고 이런 게 너무 잘 팔리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로컬라이 이제이션이 된 플랫폼이 없었어요. 셀러들이 막 마구 팔 수 있는 영어는 너무 어렵고 이베이 플랫폼의 UX도 너무 어렵고 좀 사이트를 기획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되게 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정말 매출이 드리븐데 사이트를 막 기획을 해서 사람들이 좀 리스팅을 되게 쉽게 멀티 리스팅을 올릴 수 있게 이런 걸 이제 막 기획을 하기 시작했고 얘가 요 처음에 맨 바닥에서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게만 만드는 게 저의 목표였거든요. 왜냐면 그 다음은 알아서 사업부들이 탐나서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1,000억까지 딱 오른 순간에 이제 중국에서 가져간다고 하죠. 가져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주고 또 이제 따로 또 이제 신규 쪽 하고 있고 혼자 이제 맨땅에 헤딩하면서 나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다음부터 저에게 딱지가 그냥 신규 사업이랑 맨땅에 헤딩으로 딱 꽂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너 우리 회사 와서 일할래? 라고 오퍼를 줄 때 다 신규 사업 있을 때만 연락을 줘요. 그 제가 그때 이베이 때 되게 좋았던 점은 우리나라랑 좀 다른 점인데 예산을 안 줘요. 대신에 해봐 뭐? 자유도는 많이 줘요. 국내 기업 갔을 때 이제 좀 놀랬던 건 하려면 일단 보고를 하고 예산 주세요. 사람 주세요. 10명은 필요해요. 10명이 안 되면 이게 못하는. 그런데 여긴 그게 아니라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전략을 짠 다음에 한번 해봐. 이렇게 둬요. 조금 만들어 오면 되네. 더 열심히 해봐. 이러고 이제 또 둬요. 그러다 이제 어느 순간 되면 그다음부터 예산이 좀 필요하겠네. 오케이 하면서 일단 한번 해보게 하고 그 해보게 한 다음에 그 성과를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을 주는 자유도가 되게 생기고 사람이 알아서 셀프로 자기가 드라이브를 하게 되는 조직의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를 가게 됐는데 지금의 전신이 뭐 스토어 포함 네이버 페이 뭐 마일리지 이런 걸 이제 같이 막 기획을 하게 됐었거든요. 나는 신규의 사업을 어떤 거를 할지 짤 때 이 기업이 잘할 수 있는 것과 시장에서 통하는 거를 되게 좀 감을 있게 잡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갭을 느꼈던 거는 대기업에서 이제 항상 발표를 하잖아요. 그때 항상 논리가 다른 데 하는 데 있어? 우리나라 하는 데 있어? 어디가 성공하고 있어? 항상 이게 질문이에요. 스케일이 지금 나올까? 500억 갖고는 안 돼. 문화적 차이가 실패에 대한 비난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패라면 되게 패자라고 생각하는 게 강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뭔가 시작할 때 뭐가 되게 그래서 많이 들어가요. 근데 해외 조직 문화는 일단은 물론 당연히 뭐 인사성과는 그때 당시 안 좋겠죠, 실패하면.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거 조금 안 좋아도 시도를 해봐가지고 여기서 이제 러닝이 있었다. 이걸 가지고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고쳐보고 이런 거를 되게 빨리빨리 도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리소스를 처음에 많이 안 들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실패해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잃는 게 없는 문화를 잠깐 만들어 놓고 빨리 좀 해봐 괜찮아 이렇게 혼자 이렇게 좀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뭔가 하려면 보고를 받아야 되고 그런 다음에 그 보고는 리소스를 받기 위한 보고고 리소스가 없으면 못하는 거고 그런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게 결국 왜 차이가 나냐면 실패에 대해서 뭔가 누군가 실패했을 때 그 실패의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여기는 그냥 본인이 지고 알아서 마는 거고 이쪽은 네가 실패하면 내가 져야 되잖아 라는 이제 조직장이
또 줘야 되는 게 있으니까 책임이 다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니까 여기다 실패하면 안 돼. 이게 여기는 실패해도 이게 실패라는 게 아닌 거죠. 걔는 소위 요번 거는 워킹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람이 실패라기보다 이거 계속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배고픔에 갈증이 있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K-큐브라는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처음에 K-큐브 와서 스타트업 제가 잘 모르니까 스타트업 많이 만나자 그래서 한 일주일에 막 30개 이렇게 만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심지어 영역을 막 정의했어요. 아 이 영역 될 것 같아, 이런 사업 모델은 될 것 같은데 이 가설이 있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사람이구나를 되게 뼈저리게 몇 번의 실패를 통해서 느꼈는데요. 사업 모델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그거를 이뤄내는 사람은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뭐냐 그러면 경력, 커머스를 한다고 하면 몇 년의 커머스를 경험했어, 혹은 학력, 나 무슨 대학 나왔어, 이런 게 생각보다 전 별로 안 중요하고요. 빠른 러닝 커브, 맨 땅에 헤딩할 수 있는 기질, 그리고 결국 우리가 투자한 다음에 데스밸리가 오는데 이 지치지 않는 그릿의 정신, 끊임없이 집착해서 포기하지 않은 무언가,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하구나를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저희가 실패하는 것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너무너무 열심히 했는데 사업 운이 없어서 실패한 경우 있어요. 그럴 때는 거꾸로 근데 이제 그만하시죠, 저희가 얘기하기도 해요. 저는 이걸 솔직히 실패라고 정의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거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거꾸로 좀 더 역량이 이걸 통해 향상됐고 이걸 통해서 이 대표님이 다른 사업을 창업하실 때 같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거는 저는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투자자로서의 실패를 제가 새로 정의하게 된 거는 내가 볼 땐 더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뭐 대기업이나 더 좋은 자리 오퍼 받아서 그만둘 때,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고 거기에 대해 죄책감이 없을 때, 그때는 이제 저는 투자자로서 실패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잘못 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사업 모델, 영역을 정하기도 하고 아 이 사업은 좀 말이 되지 않나? 이런 게 생각보다 별로 안 중요하다. 사람, 그 팀, 그리고 결국은 대표님, 뭐 대기업에서 어디까지 올라왔다, 생각보다 상관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이런 배움이었어요. 실패를 통한 배움. 2018년 3월부터 이제 대표가 되면서 제가 싫어했던 거를 없애고 싶었던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주니어부터 해서 기업을 커오면서 아 이런 거는 정말 내 후배들한테는 넘겨주고 싶지 않다,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상하적인 문화, 그래서 이렇게 눌러버리는 거, 밑에 사람이 더 뛰어날 때 인정하지 않는 거, 인정하지 않는 게 좀 더 나가서 의견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 정치적인 거, 그 정치적인 사람이 승리하는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갑과 을이 존재하는 문화, 문화를 쫙 바꿔보자 이러면서 전체 저희가 미션 TF 먼저 한 다음에 새해 첫날 다 같이 미션의 스테이트먼트 만들어 보는 걸 같이 했었거든요. 그 왜 굳이 같이 하냐면 서로 같이 고민해야 얘가 체득화되지, 이미 남들이 해놓은 거를 보면 이렇게 별로 나한테 체득화되지는 않잖아요. 다 자기가 택하게 하는 거죠. 1년 동안 되게 실천하는 과정을 겪었어요. 실천이 예를 들어 뭐냐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멘트가 아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멘트를 했을 때 저희가 언어한데 이래요. 언어가 이제 언어 오텐틱의 준말인데 영혼이 느껴지잖아요.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니잖아 언어한데 이러면 이제 다시 사실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리고 그럴 때 상대방이 되게 고마워한다, 이게 저희의 행동 강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아닌 거는 레벨에 상관없이 솔직하게 말한다, 한 달에 한 번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자기소개를 하자, 각자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할 거예요 라고 하는 순간 다들 자기소개요? 이렇게 왜요? 막 우리 다 아는데. 원래 자기소개는 모르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때 얘기한 거는 들어보면 안다,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이 사람이 같은 말을 했을 때 어떤 온도로 얘기하는 건지, 어떤 생각에 기저에 깔려서 이 얘기를 하는 건지를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투자팀은 딜을 더 잘하고자 하는 거고 관리팀 리스크를 좀 덜 하고자 하는 거고, 근데 어떤 문제를 할 때 이 사람 저를 잘 이해하면 동일한 커뮤니케이션 했을 때 갈등이 훨씬 줄고요. 왜냐면 왜 이 얘기를 하는지를 아니까, 이해를 하니까. 그래서 좀 더 진실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챌린징한 얘기도 더 잘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자기소개 하나씩 하나씩 하기 시작하면서 저희도 실제적으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비용도 많이 주고, 일하면서 하는 갈등은 있지만 쓸데없이 이제 감정적인 갈등 이런 걸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저희가 스타트업만 혁신한다는 게 아니라 VC도 사실 되게 많이 발전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VC가 실리콘밸리에 비하면 사실 아직도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이 있어요. 리스크 테이킹 별로 안 하는 거, 밸류업 제대로 많이 신경 안 쓰고, 밸류업 신경 안 쓰다 보니 잘 되는 것들만 더 많이 챙기게 되는 거, 그게 ROI 상 맞으니까, 그리고 후속 투자 잘 안 되는 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도 뭘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하는 문화를 만들고 싶다. 우리 더 잘할 수 있어,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있지 않아, 이거를 우리도 계속
고민하는 문화를 만들고 싶다. 패밀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패밀리들 저희 지금 스타트업 환경이 자본을 쥐고 있다고 갑은 아니거든요. 예전에 갑을 문화는 누가 자본을 쥐고 있느냐에서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저희는 을이에요. 왜냐하면 스타트업한테 선택을 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돈을 넣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우리 돈이 얼마나 착한 돈이고 가치 있는 돈인지를 설명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갑이라고 되는 순간 사실 카카오벤처스의 레퓨테이션 그냥 바로 바닥으로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패밀리를 되게 존중하고 근데 그게 좋을 때만 존중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왜 겪고 있는지를 같이 리스펙트하고 이제 존중하는 거. 저희 미션 중에 창업가는 필요한 미래를 앞당긴다고 믿는다. 두 번째는 그 창업자의 되는 이유 한 가지 찾는다. 정말 초기 투자니까 안 되는 게 거의 9구 되는 거 하나 있거든요. 그 하나를 꼭 찾아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간다. 세 번째는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우리가 채워준다. 투자자와 창업자는 결혼관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가장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투자자를 만날 때 스타트업 분들이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의외로 있어요. 이렇게 Q&A를 막 하다 보면 모를 수 있거든요. 그냥 과감히 모른다고 인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 못 해봤어요. 부끄러운 거 아니거든요.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때로는 그러니까 모르는 걸 안다고 할 때도 있고 아직 아닌 거를 좀 더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생겨요. 어쩌면 그러니까 소탐 대시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당시엔 너무 미팅이 좋았지만 결국 나중에 하다 보면 이게 진실이 아니라는 걸 밝혀지면 그 신뢰가 확 깨지는 신뢰가 깨지는 금 가는 거 따다닥 이렇게 금이 바로 가기 때문에 부탁하고 싶은 건 무조건 솔직했으면 좋겠다. 모르면 모른다.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다. 만나서 돈을 받는 건 일순간이고 그 다음도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나가야 되고 내가 안 될 때든 잘 될 때든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은 나의 프로그레스를 계속 얘기해야 되는 존재인데 내가 그 일순간 솔직하지 않아서 투자를 받아서 결국 그 창업자 한테도 좋을 게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냥 투자 유치를 잘 받는 방법과는 완전 별개인데요. 투자를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그만두면 그만둘 수 있어요. 근데 투자를 받는 순간부터 이제 하기 싫어서 그만두는 거 이제 더 이상 월킹하지 않는 거죠. 내가 투자를 딱 받기 전에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이 창업에 내가 진짜 맞는 사람인가. 앞으로 나 투자 받고 나면 되게 어려운 걸 진짜 극복하고 올인할 수 있는 준비가 내가 되어 있는가.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인가. 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고통의 속에서도 그냥 맨땅에 하디하는 게 너무 즐거운 사람인가. 내가 혹시 대안으로 이걸 택한 건 아닌가. 그 생각을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실제 투자 받은 다음에 불행하신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카카오벤처스는 앞으로도 창업자의 되는 이유를 찾고 그 나머지를 채워주기 위한 코파일럿의 역할을 계속 해나갈 겁니다. 스타트업이 필요한 것을 찾아서 앞으로도 한 걸음씩만 나아가서 이게 업계에 뭐 놈이 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계속 하고 싶고요. 스타트업 관점에서는 창업하면 가장 투자 받고 싶은 곳이 되고 싶습니다.